낚싯대 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연일 날씨가 도와주지 않고 있는데요. 17일 기준으로 특보 소식도 있습니다. 경북과 울릉도 독도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되었고요. 동해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에서 다시 비구름이 모이면서 금요일에도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전반적인 낚시지수 알아보겠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와 함께 포인트 찾기도 어려운 모습입니다. 서해에서 보통의 지수가 보이지만 날씨로 인한 변수가 우려됩니다. 포인트는 서해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부분 무난한 모습인데요. 다만 파도가 1m 가까이 오르겠습니다. 전국이 흐린 가운데 출조 분위기를 잡기가 어려운데요. 금요일 이후에 비가 그친다고 하니까요. 날씨 살피셔서 출조 나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은 남해안입니다. 지수가 아쉽습니다. 바람은 초속 7m 이상이고요. 대부분 지역에 파도가 1m 이상입니다. 여기에 비까지 내리면서 캐스팅을 시도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출조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근 욕지도에서는 씨알 좋은 정갱이 조항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비가 그치면 감칠맛의 일품인 정갱이 낚시 기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동해 바다는 보통과 나쁨일 골고루 보입니다. 다만 동해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있습니다. 보통 포인트에서도 바람이 초속 10m 이상으로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왕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출조는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제주 알아봅니다. 안타깝게도 모두 붉은빛이 들어와 있습니다. 파도와 바람은 물론이고 흐린 하늘까지 더해져 출조가 어렵겠습니다. 각종 동낚시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제주 바다인 만큼 아쉬움이 더 큰데요. 무리한 출조보다는 안전을 위해 다음 출조를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